이 사진은 현직 역술인 사주입니다. 이 업을 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제 사주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사주는 아니고 현직 역술인 사주입니다. 그래서 왜 역술인을 하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어요. 술월에 잡기울이기 때문에 신정무라는 월률 분야가 들어있고, 여기에 경병기 잡기울을 항상 6개를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격 잡는 순서가 무토가 1번, 여기가 2번, 정화가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잡는다 이거예요. 자, 그럼 1번에 해당되는 게 봉기가 투관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2번 신금이 투관되고 4번 경금이 동시 투관이 됐어요. 그럼 격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2번이 격이 됩니다. 이 사주는 정인격이 됩니다. 격이, 이게 격이에요. 자, 정인격이 만들어졌는데 편인이 혼잡됐어요. 우리가 정간이 격인데 편간이 혼잡되면 박행입니다. 그런데 정인이 격인데 편인이 혼잡되면 그럼 박격이냐? 그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격으로 보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이 탁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살이 혼잡된 경우도 관살 혼잡이 정리되는 때가 제일 좋은 운이고, 정편인이 혼잡이 돼도 정편인이 혼잡을 정리해 줄 때가 가장 좋은 운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친에서 혼잡이 이루어지면, 정인과 편인의 혼잡이 이루어지면 주로 편인 스타일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편인 스타일이 뭘까?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고, 굉장히 잔머리가 발달돼요. 잔머리가 발달돼 있고, 촉이 빠릅니다. 촉이 빠르고, 그런데 또 실증을 잘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이런 사주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한 사람이 별로 없고, 주로 이 일을 좀 하다가, 또 저 일을 좀 하다가, 또 내가 한 가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업을 같이 일을 벌려가면서, 이것저것 손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정편인 혼잡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적인 특성이 편인적인 특성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외면적인 면에서는 편인이 훨씬 더 편인적인 특성이 좀 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인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인목이 두 개나 있습니다. 연주와 일주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여자 사주에는 남편을 먼저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한 사람을 먼저 상부하고, 두 번째 결혼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남자일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주에서 이와 같이 같은 게 이렇게 종격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치됐던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자, 정인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편인적인 개념에서 이 사주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격은 정인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정인격의 특성, 자, 정인과 편인은, 정인은 완전히 길격이지만 편인은
실격과 흉격이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흉격은 역용하거든요. 흉격은 그것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그 짓거리를 못하게. 흉격은 살상 효인이라고 했어요. 편간, 상간, 편인, 양인. 이것을 갖다 흉격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이 옛날 사람들이 이 편인을 흉격에 일단 넣어놨어요. 이 대표적인 것은 이것들을 이거 얘네들이 그 행위를 못하게, 그 나쁜 행위를 못하게끔 용신이 그것을 억압하거나 제압하거나 묶어주는 쪽으로 용신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편인격이 판단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편인격은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 길격과 흉격의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길격처럼 대우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흉격처럼 흉격처럼 용신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격과 흉격의 중간에 와 있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길격처럼 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흉격처럼 대할 것인가, 그 판단은 뭐냐면, 편인이 약할 경우에는 길격처럼 대하면 됩니다. 편인이 강하면 흉작용을 한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편만이 아주 약하면 정강구실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러면 편인이 강하냐 약하냐, 정인이 강하냐 약하냐, 오로지 신금 경금이 월지 술토에만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구나 잡기월이에요. 잡기월. 신유월이 아니고 술월에 통근하고 있다. 이 잡기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약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성을 극하로 오는 것을 막아주거나 인성을 도우는 쪽으로 용신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정인격 위주로 사주를, 또 판단은 정인격 위주로 해야 된다. 성격이나 스타일은 편인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용신을 찾는 거라든가 운을 판단하는 방법은 정인격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인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자, 정인격이 성격 되려면 첫째는 비겁을 용신합니다. 인성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재성이잖아요. 재성을, 인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성의 작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재성이 와서 인성을 깨는 것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 용신은 비경급제가 용신이 되겠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정관을 용신한다, 정관. 정관을 용신합니다. 정관을 용신하는 이유는 관인상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인상전. 학문도 있고 벼슬도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편관도 용신한다. 편관. 자, 이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있으면 조건 없이 성격, 무조건. 무조건 성격 때문에 식상이 없으면 일관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입니다. 그러면 둘 다 약하거나, 아니면 일간은 강한데 인성이 약하거나, 인성이 강한데 일간이 약하거나 하면 그대로 성격된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는 식신을 용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관을 용신합니다. 그러나 식신을 용신할 때보다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더 낫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재성을 쓰는데요. 재성을 쓰는데, 재성을 용신을 하는데, 재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습니다. 자, 재성은, 이 재성을 쓸 때는 정인이 혼잡되어 있지 않고 정인만 있을 때는 이 재성 못 써요. 그러나 혼잡되면 편인적인 개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할 수는 있어요. 저 잘 봐야 돼, 지금 때는. 자, 그 다음에 합하고, 격이 합을 합. 인성이 합하고 남은 것이 길신이 나면 좋다. 남기면 성격이다 이 말이야. 성격. 자, 이 중에서 식신이 남겨도 되고 재성이 남겨도 되고 이때는 재성이 남겨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남겨도 되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성격된 사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격에 인생이 혼잡됨으로써 격이 좀 떨어졌어요. 격이 좀 떨어졌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생이 혼잡 편인격으로 봐도 돼요. 편인격으로 위주로 봐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편인격 위주로 봐도 이 사주는 격이 약하단 말이에요. 술토에 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비겁을 용신하는 이 척받다. 비겁을 용신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은 비경급제가 있어가지고 재성이 와서 인성을 깨는 것을 막아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이 사주는 이게 비견이 용신이 된다. 그럼 격에서 일단 격이 있고 용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격이 일단 성격됐다는 겁니다. 성격됐다는 것은 재물이 많고 적고를 이제 논하는 것은 격이 대격이냐 그냥 뭐 좀 중간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일단 격이 성격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물은 남한테 궁색하게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비견급제로서 일단 이 용신을 해서 한번 성격이 되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원국에서는 성격이 됐어요. 성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술을 해 태어나면 조우 안 봐도 됩니다. 조우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조우는 무시해도 좋다. 자, 일간은 또 임수가 오로지 해수에만 통근하고 있고 급제의 비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 사주에서 이게 급살이거든요. 임수 일간인데 해수가 있고 해중 임수가 있으면, 일간이 있던 비견이 일간 외에 있던 간에 이게 있으면은 이게 급살이에요. 저는 급살, 망신살, 요거는 꼭 보거든요. 왜냐면 급살, 망신살이 사주의 원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운에서 만들고 들어올 때가 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운에서 망신살을 만들고 들어왔거든. 그때는 망신살 운이 들어오면 그 망신살 운에서 만드는 기간만큼만 조심하면 되는데, 사주 원국에 아예 박혀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급살 운인데 그래서 이런 사주는 돈이 한 방에 확 나갈 때가 있다. 돈이 한 번에 무슨 연유로 인해 가지고 급살이 강해질 때는 정 말하자면 급살이 강해질 때는 뭐냐면 이런 수운이 올 때인데, 이때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릴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온다. 건강상의 문제가 오거나 혹은
이때는 건강이 별 문제가 없으면 공부를 잘 안 해. 공부를 안 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궤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벗어나서 이탈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문제나 안 그러면 일반적인 궤도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일간이 근록에 통근하고 있기는 해도, 근록에 통근하고 있기는 해도 수생목 해가지고 이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뭐냐? 이 사람에게서 목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에 해당이 됩니다. 식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식상도 발달되어 있다. 즉 말하자면 식신상간은 뭐 예술 방면, 음악, 미술, 뭐 그 다음에 체육, 예체능도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럼 뭘로 가지고 직업적으로 써먹느냐? 직업으로 써먹는 것. 자, 우리가 직업을 논할 때 첫째는 뭐 재능이 있는 일,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세 가지를 논합니다. 자, 나는 이걸 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이 경계가 재미있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의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세분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재미도 있고 좋아도 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면 사실 이것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집,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재미는 없는데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직업을 뭘 선택할 것인가? 직업 선택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직업입니다. 이게 직업. 그럼 사주에서 직업을 뭘로 볼 것이냐? 사주에서 직업은 그 사주 중에서 강한 거 위주로 보는데, 지지에서 강한보다 천간에서 강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격이 곧 직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을 써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인성이 뭐예요? 사주 명리를 한다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을 써먹는 일, 이것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것은 동하지 않고 정고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질은 여기서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직업적으로 써먹지는 못하고 직업으로 써먹는 것은 천간의 인성 이것들이 직업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술이라는 직업을 지금 택해서 56세니까 거의 이 직업으로 아마 이분은 평생을 이 직업을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울로를 한번 봅시다. 울로를 보는데,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급살이 강해질 때는 이런 급살이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급살이 강하기 때문에 일평생 투기하면 안 되겠다. 투기. 뭐 주식이라든가 그러죠? 부동산 투기도 옛날에 그냥 막 내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도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수가 강해지는 분들은 주로 손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즉 급살, 급탈당할 급살이거든요. 급탈. 우리가 급제할 때 이 급자를 써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하는 게, 물론 용신이 급비견이긴 해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일간이 강해지는 면은 있어요. 일간이 강해지는 면은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나 그 다음에 궤도 이탈 이런 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고, 자, 갑목운이 왔어요. 갑목운이 이때는
좋습니다. 오케이.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갑목이 와가지고 이 편인을 편인과 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편인과 정편이 혼잡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인이 좀 약해지겠다. 갑목과 신금이 신금을 갑목이 신금도 건드리지만 이거는 극의 관계고 갑목과 경금의 관계는 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도 괜찮았을 것이다. 을목 대운도 좋았다. 이때는 정편인이 혼잡이 해소됐어요. 을목이 경금을 묶어가지고 정편인이 혼잡되고 비로소 정인격으로서 빛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는 학문적 발전 여러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묘 대운은 역시 인묘 이런 대운은 식상이 발달되거든요. 이때 식상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때도 크게 나쁜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병대운. 병대운은 좋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것도 반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정인격으로 막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인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 정편이 혼잡된 것을 병화가 와서 혼잡을 병신합으로 혼잡을 정리해주고 편인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어찌됐든 원래 격을 합과하고 원래 격이 아닌 것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0%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때는 그래서 정편이 혼잡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진대운도 역시 일간이 강해지는 면은 있지만 자기 통근치 하나 더 만들어지는 면은 있지만 이때는 진대운은 안 좋습니다. 진술충으로 격의 통근처가 격이 오로지 술토면 통근하고 있는데 격의 통근처를 건드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좋지는 않다. 그래서 좀 흔들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역마가 임수가 역마예요. 우리가 역마는 해마다 바뀌거든요. 금년에 정유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유축년은 역마는 삼합의 장신기를 충하고 들어온 것을 역마인데 그러면 해수가 역마가 되고 해수와 같은 임수가 역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신자가 역마가 될 수 있고 자진도 역마가 될 수 있다. 삼합의 개념에서 삼합은 음양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때도 사주에 자수가 있는 사람 그런데 신금이 들어오는 이런 해도 역마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해수도 역마, 임수도 일간도 사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역마 그 12신사는 다 같이 적용합니다. 임수도 역마다. 그래서 이 금년에는 역마가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동, 변동, 혹은 내가 사는 집, 주구의 이동, 변동도 상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인오술년에 해당이 되죠? 인오술년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또 신금이 역마인데, 경금도 역마. 경금이 있을 경우에, 여기도. 해수가 있을 경우에는 자수도 역마가 되고 임수가 있을 경우에는 계수도 역마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있을 경우에는 신금도 역마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 내년에도 이동 변동수가 나타난다. 즉 말하면 내가 주거를 이동한다거나 사무실을 이동한다거나 집을 옮긴다거나 혹은 뭐 내가 직업의 변동 이런 것도 다 역마에 해당됩니다. 그런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 자, 대체적으로 이 사주는 기본적인 크게 나누면 크게 우리가 총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격은 성격이 됐으나 격이 좀 약하다는 단점, 두 번째 정편인이 혼잡됐다는 단점, 요게 있어서 대격은 좀 어렵고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성이 없는데, 재성이 술중, 신금이 여기 하나만 들어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거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인격, 편인격에서는 가급적 재성이 약한 것이 더 좋고, 또 오히려 정인격만 있는 경우에는 재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훨씬 지장간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이런 재성운도 써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 한 중류층 이상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길격에서 혼잡될 때 식신격인데 상관이 혼잡됐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굉장히 판단하고 운을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식신격에 상관이 혼잡되면요, 정관도 써먹기 힘들고 오로지 써먹는 건 재성밖에 못 써먹어요. 그런데 식신격에 재성을 쓰려고 하는데 일간이 너무 신약하다. 그럼 재성도 못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그 사람 인생에서 좀 딜레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냈던 이 사주는 정인격 사주로 역순위를 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